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3월 하순경에 저희 집 텃밭에 나물 약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올라오지 않은 나물들도 많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 또 이미 좀 자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산마늘이 그래도 제일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눈계승마입니다. 장미과 식물이고요. 지금 아주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올라옵니다. 울릉도에서는 일명 고기나물이라고도 하고요.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인삼맛, 고기맛, 두릅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 또이 잎이 자라면 삼잎을 닮았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강정작용이 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여기 지금 이 눈계승마들이 일제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올라오고 있는 눈계승마 모습입니다. 네, 이 식물은 누리대 또는 누룩치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산형과의 식물이고요.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아주 붉은빛을 띠고 올라와서 보기가 좋습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최고의 나물로 치는 그런 식물이고요. 한번 맛을 들이면 잊지 못한다는 그런 누리대입니다. 이쪽에도 올라오네요. 누리대 외우산풀 모습입니다. 참단기잎을 좀 닮았어요. 참단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산풀. 네, 이 식물은 나물 맛이 좋아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하는 어수리입니다. 당뇨나 노화 방지 이런 약성이 좋아서 왕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술이 새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식물은 국화과의 단연초 섬 쑥부쟁이입니다. 부직갱이 나물이라고도 하죠. 울릉도를 대표하는 나물입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털이 없어서 먹기도 좋습니다. 부드럽고.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 옆에 있는 이 식물은 섬초롱꽃입니다. 초롱꽃과의 단연초고요. 이 식물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폐나 위장 건강에 아주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 섬초롱꽃 모습입니다. 이 두메부추가 아주 탐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밑둥도 아주 굵고요. 잎도 두껍습니다. 부드럽고
이 두메부추는 탁월한 약성의 나물 약초입니다. 원기를 북돋우고 양기를 올려주는 강정의 약초고요.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당뇨, 천식, 여러 가지 질병에 효능이 있는 만능 약초입니다. 네, 봄철 산나물 하면은 이 산마늘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산마늘은 아주 한창입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벌써 크게 자랐습니다. 지금 아주 먹기 좋을 때입니다. 일명 명이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백합가의 단연초고요. 이 나물은 원기회복, 자양강장, 강정의 효능이 있고요. 맛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항암과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중요한 나물 약초입니다. 이 산마늘은 울릉종과 오대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대종은 육지종이라고 해서 입이 좀 가늡니다. 이게 아마 오대종 같은데요. 울릉종은 입이 넓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보기 좋은 산마늘입니다. 네, 여기는 달래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달래는 백합가의 단연초입니다. 요즘 달래장 만들어 먹으면 입맛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약효도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여성 질환에 특히 좋고, 또 불면증도 없애주고요. 양기를 회복해주는 강정의 약초입니다. 여기 지금 이 푸른 것들이 다 달래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달래들하고 섞여서 머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머위 꽃입니다. 이 머위는 국화과의 단연초고요. 이 어린 잎을 따가지고 쌈을 싸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쌉쌀하고 입맛을 돋우는 아주 봄철 나물로 좋고요. 약성이 뛰어납니다. 이 머위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뇌기능 보호, 항염증, 간 건강, 눈과 뼈에 아주 좋은 그런 만능 약초입니다. 네, 여기 지금 지나가다가 발밑을 보니까 뭐별 약초들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나 눈에 띕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개똥쑥이고요. 항암 약초입니다. 대표적인 꽃다지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또 요것은 개소실안개비. 장미과의 개소실안개비, 또 이것은 그 가세 쓴박이입니다. 가세 쓴박이, 이게 가세 쓴박이입니다. 항암 약초죠. 그리고 민들레가 아주 많습니다. 이 민들레들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지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꽃대들이 맺혀 있습니다. 원추리도 보이고요. 이거는 사상자입니다. 산용과의 사상자.
대표적인 강정약초죠. 사상자. 여기 사상자들이 많네요, 아주. 냉이, 민들레. 지친 개도 보이고요. 민들레가 제일 많네요. 이것은 고들빼기입니다. 국화과의 2년생풀이고요. 나물 맛이 좋고 약효 좋은 나물약초입니다. 뜯으면 이렇게 흰즙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고들빼기 새로 돋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사상자가 보이네요. 돈나물들도 보이고요. 여기 사상자들이 많이 있네요. 고들빼기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참단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단기 어릴 때 모습인데요. 그 외우산풀 누리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에는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물과 약재로 아주 중요한 식물이고요. 조혈작용이 있고 부인병이나 피로회복, 혈관질환 등 아주 다기능적인 약초입니다. 나물도 좋고요.